우리 엄마의 손맛이 확실합니다. 새해에도 잊혀지지 않는 추억의 맛. 우리는 엄마의 손맛을 얼마나 정확히 기억하고 있을까요? 맞고, 추리하고, 추리하고, 찾아라, 찾아라, 맘마미아, 렛츠고! 잘한다. 오늘이 바로 민족 대명절 설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랜만에 진짜 온 가족들끼리 모여서 인사를 나누고 특담도 주고받으면서 맛있는 새해 음식도 먹는 그런 날이죠. 그리고 이승훈 씨는 새해 때 어떤 음식을 드셨어요? 떡만둣국을 주로 떡만둣국. 먹죠. 예, 예. 떡국에 만두가 들어가 있다는 건요. 아, 네. 이제 제대로 설날이구나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떡국을 이제. 떡국을 무조건 많이 먹죠. 예, 우리 MC님은. 아, 제가 오프닝을 너무 크게 해서 지금 목이 약간 벌써. 목이 약간 쉬었어요, 지금. 네. 뭐, 저번주에 제가 쓸데없이 허세를 부려가지고 이런. 네, 이번에 떨어지면 제가 다음주는 1층에 머물겠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우리 엄마의 콩나물 손밥이 아닌 것은 1번입니다! 이런 사태가 초래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이원희 셰프님의 또 제 목소리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너무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실은 뭐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먹고 맞추는 게 전문이 아니고요. 올라가서 요리하는 게 제 전문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MC님으로 가신 분의 빈자리를 제가 꽉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맘마미안에서는 나름대로 셰프 선배님들이니까 좀 조언을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언? 뭐 지난주에 스스로 얘기를 하셨어요. 뭐 이제 먹고 맞추는 건 요리사의 덕목이라서 네, 요리사람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잘 하실 겁니다. 우리 김 셰프님도 또 한식 또 전문 또 조리사인데 뭐 조언해 줄 말씀 없으세요?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 올라가서 한번 당해보셔야 올라가서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선배님들 텃세가 엄청나네요. 좋습니다. 이제 오늘 맘마 손님은 비주얼적으로 겉은 그야말로 한없이 부드럽고 온화해 보이지만 속은 그냥 DNA가 아니고 강철 DNA를 가지고 있는. 강철? 예. 그냥 강철한 이분이 떠올라요. 오늘의 맘마 손님 환영합니다. 나와주세요. 야. 어머니 환영합니다. 어머니. 예. 종혁입니다. 킹승! 자, 물가 잘할 수 있습니까? 차려. 당신 똑바로 모셔야지. 물같이 침투하여 불같이 타격하고 바람처럼 퇴출하라. 2022년 2월 1일부로 맘마면의 출격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킹승!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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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종혁의 엄마 이숙경입니다. 와. 우리 종혁 씨가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훔쳐갔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그 왜 만화를 찍고 나왔다 해서 너무 잘생겨서 만진남이라고 했는데 예, 최근에 이제 군진남으로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진짜 그 해병대 출신으로 강인한 어떤 체력과 군인 정신을 보여주셨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해병대 시절에 동계훈련을 받고 나오려고 전역까지 미뤘다고 하는 그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군 원래 전역이 1월 18일이었는데 예. 35일 정도를 미뤄서 2월 22일에 훈련을 종료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동계훈련을 받기 위해서? 네네. 그걸 못 받고 나가면 평생 마음에 좀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35일 더 하면 후회는 안 할 테니까. 그치, 그치, 그치.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들이 극한 훈련을 받는데 좀 속상하지 않으셨어요? 그쵸, 어머니 입장에서는 얘가 오늘 제대해서 나올 날인데. 아, 놀랬죠. 정말 아예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 걱정도 많이 했죠. 예, 제대하는 날까지 걱정했죠. 그쵸, 그쵸. 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어떤 바른 정신에다가 근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둘째 아들 종혁이는 부모님 중에 어떤 분을 더 닮았을까요? 좀 그런 거는 또 저를 닮은 것 같기도 해요. 타고난 또 아이돌 외모도 다 어머니 닮으신 거고. 아, 절 닮았을까요? 그 노래만큼은 다 어머니에게 100% 물려받은 거라고 뭐.
글쎄요. 그냥 제가 이제 성악을 전공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늘 음악이 흐르고 있었으니까 항상 하루에 한 번씩 오솔레미오를 불렀어야 됐어요. 한 글자씩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깨벨라 코사, 깨벨라 코사, 나요르나타의 솔레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곡을 다 외워서 그 곡을 항상 불렀어야 됐어요. 와. 들어오는 건가요? 자, 마이크 좀 예민하게. 예. 오솔레미오를. 아, 제가 한다고요? 예. 오. 케벨라 코사 나요르나타의 솔레 나리아 세레나도 보나 템페스타 벨라리아 프레스카 파렌치안나 페스타 케벨라 코사 나요르나타의 솔레 만나 투 솔레 이런 식으로. 우와! 안 시켰어? 어떻게 보였어? 와우! 야, 앉으셔서 그냥. 학교 교편 잡다가 이제 그만두고 나서 뭐를 할까 하다가 자연스럽게 연결된 게 이제 교도소가 연결이 됐어요. 교도소? 교도소? 어렸을 때는 항상 교도소에 계셨죠? 아, 어머니께서? 네. 아이고. 교도소 봉사를 하게 됐죠. 아, 봉사활동. 아,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랐잖아. 교도소에 계셨어요, 이래. 어떤 일도 있어요. 집에 전화가 와요. 그러면 이제 여보세요 하고 받으면 어머니 계시니? 그러면 어머니 교도소 가셨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상대 당 측에서 그래 미안하다. 아니 그래도 그 아주머니가 나중에 또 전화 한번 할까? 어머니 나오셨니? 그렇잖아요. 85년도부터 한 건데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노래 가르치면서 이제 이렇게 좋은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냥 내가 하장도 아니고 억지름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하게 된 거예요. 아기 천사라고 해놔가지고 쑥쑥. 아기 천사? 아, 아기 천사. 시작할까요? 네. 네. 내가 우리 수영자들 음식을 해가지고 가면 제 인생에서 굉장히 행복했었던 나눈다는 건 내 행복이에요. 나누면은 그분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또 행복하고 그렇죠. 저거 또 묶어요? 너무너무 예쁘다. 자, 열겠습니다. 우와! 저 진짜 정성이다. 자, 오늘의 식전 만만은 만두만두 복만두입니다. 복만두, 와 이거 처음 먹어봐요.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네, 맛있게 드세요. 너무 예뻐요. 어떻게 이거 어떻게 먹어. 근데 짠 맛이 막 느껴지는 거보다 매하고 약간 고소한 느낌이에요. 네. 와, 색깔 어떻게 다 느꼈지? 만두 땄을 때 먹어야 되나, 언니? 이게 지금 좀 해먼지가 있어서 조금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 따뜻할 때 먹어야 되는데. 천사의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다 온기는 자기 마음에 있는 겁니다. 어떤 거? 아우, 뜨거워. 아, 가슴 뭉클. 우리 셰프님들께서 어머님의 그 복만두를 드시고 나름대로 파악하고 분석합니다. 정목 셰프님 벌써 다 드신 거예요? 네, 저 만두 좋아해가지고 바로. 네, 만두 네. 너무 좋아해서. 우리 정목 셰프님은 어떻게 또 분석하셨습니까? 이게 속재료가
다 똑같은 재료인데 반죽에 이제 그 가루를 넣어서 다른 색깔로 세 가지 했잖아요. 네. 네. 노란색은 단호박. 예. 그리고 이제 초록색은 이제 쑥. 쑥. 예. 그리고는 이거는 빨간색은 복분자. 아, 복분자. 그게 은은하게 나서 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머! 와, 안에가 탱글탱글하네. 어? 이원일 셰프님, 어머님의 어떤 요리 스타일이 어떻게 파악이 되십니까? 복만두니까 다 묶으셔가지고 찜기에다 하나하나 쪄내셔야 되는데 와, 그 정성들이 다 들어간 게 느껴져요. 네. 안에 들어가 있는 재료들 너무 푹 퍼지지 않게 물기 쫙 빼셔가지고 재료 아주 찰지고 겉에 만두피가 그냥 밀가루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쫀득쫀득 찰기도 되게 심하고 떡처럼 씹히거든요? 무슨 밀가루 쓰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아, 밀가루는... 가끔 핫케인 믹스도 쓰세요. 아, 여기에다가요? 무슨 소리야. 재료가 없으시면 그냥 이 없으면 잇몸이라고. 아니야, 핫케이크는 안 뭐, 되지. 이게 핫케이크를 뭐 만드셨을 때도 있었어요. 아, 그거는 저기 핫케이크를 만들 때 핫케이크 칼을 쓰는 거. 어쨌든 핫케이크를 접어가지고 핫케이크 만두를. 아니. 아니. 예, 예. 그건 아니고. 오히려 좋다고 느껴진 거는 아드님은 별로 신경을 안 쓰시네요, 드실 때.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약간 저희가 오늘 승률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먹는 것 같아서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전히 어머니 피는 두껍구나. 야, 오늘 진짜 우리 아들 조기욱 씨 오늘 엄마 요리 못 맞춘다라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해병대 예, 전체의 먹칠이라는 거고요. 네. 못 맞추면 먹칠이라는 거. 그럼요. 네. 해병대 갔을 때 가장 생각나는 게 누구였어요? 극한에서 부모님 아니에요? 부모님입니다. 그 훈련을 받고도 딱 견뎌냈는데 평생 먹어온 엄마 음식이 못 맞춘다고요? 오늘 오종혁 개인의 자격으로 왔습니까? 아니면 해병대의 기운을 가지고 왔습니까? 해병대의 기운을 가지고 개인의 자격으로 왔습니다. 어이, 야, 그 미끄러시로 빠져나가네? 야, 해병대 정신으로. 그렇지만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오정혁 씨는 어머님의 천사 밥상을 지켜낼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가만, 마마미야! Let's go! 자, 그럼 마마를 지키라 1라운드 음식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결을 펼칠 오늘의 메뉴는 바로 약식입니다. 약식은 뭔가 정말 대보름에 먹는 그런 우리 음식인데 집에서 직접 해먹는 가정은 별로 없지 않나요? 그래요? 어, 집에서는 잘... 저는 어머니가 가장 많이 해주시는 음식이 약식이에요. 어느 정도시냐면 제가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도 뭐 먹고 싶어 약식해줄까? 제가 뭐 몸이 아파도 약식해줄까? 지방 스케줄 가야 된다 그러면 약식 사줄까? 며칠에 집에 갈게요 그러면 약식해놓을까? 항상 약식이세요. 어머님의 그냥 시그니처 대표 음식이라고 네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 어머니 약식을 왜 이렇게 사랑하세요? 아, 약식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재료들이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약식인가요? 말 그대로 약이 되는 음식이니까. 아. 네. 그럼 마마미안 1라운드 만만을 지키라. 지금부터 요리를 시작합니다. 마마미안 마미야. 와. 어머. 와, 이번에도 정욱 셰프님은 핀셋으로 해체를 하고 계십니다. 아, 일단 넣는 거 재료부터 먼저 보고 맛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요거 하나 올라갔고 저는 한식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 요 정도면 내가 카피할 수 있겠는데 아, 요 정도면은 맨 끝에 디테일 조금 빼고는 뭐 거의 뭐 아 속일 수 있겠다. 아니 잠깐 이원우 셰프님 식사를 하고 계세요 또? 식사를 하고 계세요 또? 오! 엄청 맛있어. 이야, 맛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 보면 가끔가다 이렇게 순간 필름 끊기는 순간 있잖아요.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쫀득쫀득하기도 하고. 너무 맛있네. 저 한 입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응? 와. 예, 왜냐면 한 입 접시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되고요. 아, 그래요? 예, 그... 너무 빨리 드시면 안 돼요. 이거 이제 더 안 주는데. 아, 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해. 아, 왜 그래, 모기 엄마. 어? 어? 오빠 나눠줄까요, 가지고? 와, 큰일 났네. 아, 그 맛을 기억하면 되지요. 예. 어떤 식재료가 씹히는지 좀 일단 파악을 하셨습니까? 우선은 대추의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우선 대추가 위에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고명으로 올라간 것뿐만 아니라 밥 안에도 대추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잣이 와 씹히면요 툭 하고 터지면서 고소한 향이 펑 하고 터집니다. 이 약식이 왜냐면 밥알과 밥알 사이에 갠가루가 껴 있는데 그게 씹으면서 고소함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자, 대추, 밤. 밤 뭐 많거든요. 어떻게 MC가 이렇게 요리대에서 많이 하세요? 예전에 그 셰프 출신이거든요. 아, 예전에요? 예전에 요리도 잠깐 했었는데 그렇죠, 예. 어떠한 계기로 지금은 MC를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뿌리가 쓰고 야기를 해냈던 거죠. 건포도가 있네. 지금 보셔도 알겠지만 어머니 냄비는 지금 끓고 있어요. 지금 어머니 냄비는 지금 끓고 있어요. 네? 예? 예. 뭐야? 뭐지? 대추 씨에 굉장히 좋은 성분이 많이 있대요. 그걸 갖다 이제 물에다 끓이는 거예요. 뭐지? 왜지? 아니, 아, 뭘 끓이시는 거지? 일단 나도 끓이고 보자. 아, 물 끓이는 거야? 뭘 끓이시길 나도 끓여야지. 일단 끓여. 이번 라운드에 무조건 김영국 셰프 올라갑니다. 엄마 옆에 계시기 때문에. 거의 다 본다고 보면 돼요. 국기적으로 봤을 때 항상 엄청나게 엄마 옆에 계신 분이 확률이 알죠? 맞죠? 결성 진출이 많았어요. 네. 아. 홍어의 강렬한 냄새가 일정까지 퍼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세 분의 셰프님에게 좀 힌트가 될 수 있는 질문 좀 드려보시죠. 네. 어머님. 어머님. 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밥을 지으실 때 전기밥솥으로 지으세요? 아니면 압력밥솥? 압력밥솥을 써요. 압력밥솥을 써요. 손에 들고 계신데 전기밥솥. 아, 질문을 이미 시작했는데 그 중간에 어머님이 내려서 압력밥솥을 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멈출 수 없었어. 저 진짜 코미디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요. 네. 질문 도중에 들고 나오셔가지고 참 예능 타이밍이었어요. 타이밍적으로. 타이밍이에요, 예정 씨. 질문을 하고 있는 와중에 좀 뻘쭘했겠어요. 근데 저희 맘마미안에서 어머님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냥 눈대중으로 넣으셨거든요. 항상 요리할 때 계량컵을 쓰세요? 계량컵을 쓰면은 많은 양을 할 때나 작은 양을 할 때나 이 비율을 맞추기가 좋아요. 항상 똑같으셨어요. 맛도 항상 똑같으셨고. 양과 아무 상관없이? 예. 쌀이 세 컵이면 물도 물 한 컵. 쓰면 이따가 붓겠습니다.
설탕 3, 또 간장 2, 2큰술, 3대 2로 팔팔 끓인 물에다가 씨를 건져낸 다음에 거기다 다 녹여요. 계피가루, 참기름. 어머님의 정확한 계량으로 물을 맞추기 때문에 그 맛의 차이가 안 난 것 같습니다. 약식만큼은 자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요리사들이 가지고 있는 맛의 황금 비율 같은 게 있어요. 음식용 단짠은 간장 하나에 설탕 하나이기 때문에 컵 하나하나를 씁니다. 근데 단맛이 더 강조되기 시작하면 설탕을 배수로 늘려주면 되거든요. 간장을 반 컵만 담고 어머님 약식이 살짝 달았거든요. 그래서 흑설탕이 한 컵 반 정도가 들어갔고요. 근데도 좀 모자르더라고요. 목진아 셰프님은 설탕을 그냥 눈대중으로 막 쏟아 부으시던데요? 저는 혀가 있으니까요. 간장 30g 정도 넣은 거. 그러면 설탕을 50g 정도 계량하면서 했어요. 말했죠, 운동하면서 보시면 네. 이제 해병대 6의 훈련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리고 뭐 이를테면 뭐 스쿼트 이런 것도 많이 합니까? 스쿼트도 많이 하지만 해병대는 특유의 A팀 뛰기라는 게 있어요. 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 예를 들면 A팀 뛰기? 네. 그게 거의 기합 받을 때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네. 교관이 정신 안 차려 일어나! 알겠습니다! 똑바로 해야지. 줄여서 준비! 앗! 에이, 줄여서 시, 넷! 앗! 오! 우와! 넷! 오. 뭐야? 앗! 와. 오! 셋! 앗! 둘! 앗! 셋!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야, 네. 이건 너무 힘든데요? 그리고 오. 이제 해병술래라고 해서 해병술래 해병술래 준비! 그러면은 해병술래 그럼 또 악! 하면서 앉아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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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앉으면 좌로 10, 우로 10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는 거면 좌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어떻게 하는 거면 좌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이거 몇 번 하는 거예요? 이걸 몇 번 해요? 이거를 네. 어떻게 하냐면 우와! 나중에는 이게 힘드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안 뛰고 하나, 둘, 셋, 넷, 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렇죠? 이야. 아유. 그래서 야. 그때는 하체가 정말 이만했어요. 군대에서는 사실은 이게 얼차려 기합이라고 하지만 네. 이것도 체력 단련의 하나거든요. 이게. 네. 아이고 하는 짓 빨아줘. 아이고 하는 짓 빨아줘. 죄송합니다. 이현이 A 뛰기 준비. 아이 그렇지. 아이. 아이. 그걸 그거는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와. 온통 방송에만 관심 있지.
다시 약밥을 하든 뭐 하든 방송기계. 방송기계. 모시려 모시. 저는 실은 약밥을 자주 많이 해본 편입니다. 자신 있다. 왔어. 불려놓은 찹쌀을 우선은 압력솥에다 넣고요. 거기에다가 간장, 설탕, 대추, 우린물을 쫙 하고 부어가지고 어느 정도 색깔이 도나라고 딱 맞춰놓은 다음에 오늘 윤기를 도와줄 꿀까지 한 반컵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어머니 약식에 실은 꿀이 들어간 것 같진 않았는데 과감하게 꿀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종혁씨를 속이려고. 왜? 이거 뭐 안 보면 못 만드세요? 아니, 색이 은은하네. 에이, 진짜. 색이 은은해. 아니야. 괜찮아. 아 이제 다 됐고요. 여기다 완두면 이제 끝납니다. 자 어머니도 이제 압력밥솥 뚜껑을 여시고 네? 밥을 지시면은 끝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일단 대추밤 같은 거 다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해놓은 물을 갖다 부어요. 그냥 보통 부으면 찹쌀에 살짝 이렇게 찰랑찰랑 할 정도로 그게 딱 맞아요. 네, 어머니는 이제 그 일단은 밥을 미리 해놓은 그 육수물 같은 데다 이렇게 쌀을 휘휘 쳐서 섞고 계십니다. 다른 분들은 그걸 놓친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끓이는 것 같은데. 자, 이미 뚜껑을 닫았기 때문에 열면 터집니다. 네. 자, 끝까지 봤으면 아, 역시 아, 우리 김용 셰프 아직까지 뚜껑을 안 닫는 이유는 끝까지 보고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여유롭게 밤 하나를 계속 썰고 있어요. 이게 항상 뭐 빨리 해봐야 좋을 게 없더라고요. 좋을 게 없더라고요. 좋을 게 없어요. 진짜 이게 에이, 미 미슐랭이고 먹어보죠. 아, 다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 옆자리가 최고입니다. 여기는 이제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뚜껑을 닫아놨기 때문에. 좀 도와드릴 거 없어요? 응, 괜찮아요, 어머니. 날 따라와. 저는 밀대로 밀어서 네, 곱게 마르려고 네. 다 으깨지고 난리였네. 어? 당신 뭐 하는 거야? 옛날에 많이 하던 거요. We are, we are, we are this baby. We are, we are, we are this. 야, 고. 뭔가 예감 좋아. 번뜩 악상이 떠올라. 금토 일도 월요일 같이 사는 내게 상 줄 거야. Alright, all hands, schedule 꽉 차고. 길 가면 다 알아보고. 날씨 잘 겁나 핫하고. 그런데도 넌 외로워. 오슈가도 죽기 직전인 사람 절대 양반은 못 되는 사람 굳이 긁어부수로만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직 안 돼. 아직 좀 더 빼야 돼.
반도 안 근데 줘. 밥이 된 상태라서 맞아요. 넣으면 안 될 것 같아. 어떡해. 나는 가. 제가 정신없다 보니까는 간장을 빼버린 거예요. 안 넣은 거예요. 3대 2로 설탕 3, 또 간장 2큰술. 간장 2큰술. 간장 2큰술. 내분의 어머님은 이제 요리가 마무리가 되며 밥상포를 덮어서 종류를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짜잔! 드디어 모든 어머님의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어준 씨 앞에는 이제 어머니와 셰프가 만든 네 개의 약식이 놓여져 있습니다. 각 음식에 부여된 숫자는 주방 번호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완성된 음식을 맛을 보시고 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그냥 찾아내시면 됩니다. 뭐 전략이 따로 없죠. 해병대는 감이니까. 전략 있죠. 전략 있습니까? 은밀, 신속, 정확하게 안 되면 될 때까지 맛을 찾아내겠습니다. 아니,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예, 저희들은 될 때까지 그런 기회가 없어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무슨 소리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한 번에. 한 방에. 그러면 이제 네 가지 어머님의 약식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셋, 짠! 자, 색이 다 달라요. 어떻게 색이 다 다르지? 묘하게 비슷하면서도 다르면서도 다르면서도 비슷합니다. 아,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닌가? 밥상보를 딱 열었을 때 아, 맞출 수 있겠다. 일단 비주얼적으로 확실하게 아닌 게 있었고 틴디는 1라운드 몇 번 맞췄지? 이 두 개는 아닐 것 같다는 가정을 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2, 4. 아 진짜로요? 맛보시기 전에 이거는 안 먹어봐도 알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저희 어머니 단 한 번도 이렇게 질게 하신 적이 없어요. 아 약밥 자체가 단 지금 딱 봐도 이대로 한 시간 냅두면 퍼질 느낌이에요. 힘이 없어서. 힘들어서 점점. 액체 괴물 점점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4번은 메말랐어요. 그러니까 수분기가 없다라는 거죠? 단 한 번도 저렇게 검고 저렇게 마른 약식을 저에게 내어주신 적이 없거든요. 이 두 개는 일단은 제 생각엔 80% 이상이 아닐 거라다라는 느낌이 와요. 맛을 보면 확실히 알겠네요, 그죠? 모두의 즐거움, MBC 에브리원.